오늘은 우리 폼탄시티 오라버니들이 빨간 약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 유튜버가 동탄 신도시 비뇨의학과랑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. 동탄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성병치료로만 월 3천에서 5천을 번다고 하더라고요. 동탄은 강남보다 노다지이고 성병치료는 순수익이 개쩐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뭐 다른 시술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성병검사와 세균성 성병치료 그리고 바이러스성 성기에 생기는 곤지름 헤르페스 자궁경부 질환치료 이걸로만 5천을 땡긴다고 하는데 그 정도 돈을 벌려면 원래라면 어리고 성행위를 많이 하는 대학생들이 주로 사는 홍대나 신촌대학과 병원 성병 전문 병원을 해야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동탄은 나이대도 있는 편인데도 동물의 왕국이라 저 정도는 기본으로 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잘 알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. 솔직히 공부 못해서 운동한 거 맞고 농구도 잘 못해서 지잡대 체대에 갔습니다. 주 종목은 못하니 쇠질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트레이너 하고 있고 M창 인생의 오피스텔 월세 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내 인생이 니들 인생보다 나아요. 니들 돈 벌러 가면 니들 마누라 내 밑에서 깔려서 죽는 소리 냅니다. 가족 사진 보면 니들 공부 존나 잘 안 티가 나거든요. 근데 니들 마누라가 너네 집 소파 밑에 쭈그리고 M생과 하고 있어요. 삼성전자 성과급 나오는 다른 폭탄 트레이너들 보너스 받는 달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? 집도 돈도 없는 M생이라 결혼 생각 없지만 니들 잘난 머리로 돈 열심히 벌 때 나는 이렇게 산다 안경 쓴 쌤님들아 라는 우리 동탄 트레이너의 글이 있습니다. 솔직히 이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.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분명 저 연병을 하는 동탄 트레이너와 유부녀도 있겠죠. 그리고 신빙성을 더해주는 한 가지 진짜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실제 책녀들이 사용하는 책녀 커뮤니티에 아는 언니 결혼한다는데 진짜 부러워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. 친구는 화류계에서 일하는 책녀였지만 그런 티가 하나도 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. 다른 화류계 친구들은 질투할까봐 청첩장 못 주는데 저는 질투도 안 하니까 청첩장 줬다고 하더라고요. 몸 팔면서 돈 잘 벌다가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고 동탄에서 남자 지대로 하나 물었다고 하는데 개발자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자주 안 들어오고 여자도 못 만나본 찐따라 편하다는데 부러워 미치겠어요. 결혼하고 저도 책녀 생활 청산하고 싶네요. 동탄으로 이사가야 하나 싶습니다. 라는 우리 현직 챙의 글이 있습니다. 저 사이트는 진짜들만 글을 쓰는 게 명품 안 사려고요. 구강을 잘 써야 하나요? 본지름 잘 아는 언니 찾아요. 조건 하는데 돈 없는 남자는 꺼져라 라는 글을 쓰는 여자들이 모인 곳입니다. 저런 곳에서 동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이시나요? 솔직하게 말해서 저런 설거지녀와 결혼한 퐁퐁남 개발자님은 무슨 죄를 저질렀겠습니까? 그냥 여자 만날 때 조건 안 따지고 결혼한 죄 말고는 저 남성분이 저지른 죄는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제발 우리 동탄 사는 오라버니들이 저런 여자들에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하다못해 컴퓨터를 하나 살 때도 그래픽카드가 어쩌고 CPU가 어쩌고 램이 어쩌고 하면서 구매를 하시는데 어째서 평생을 함께할 마누라를 구하는데 과거 이력 하나 보지 않고 만나시나요? 당신의 마누라가 트레이너에게 몸 바치고 정 바치고 문란하게 지내서 성병 걸린 여자면 좋겠습니까? 이제는 제발 베타 퐁퐁남을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여자를 볼 때 무조건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그 여자가 정숙한 삶을 살아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퐁퐁남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. 퐁퐁이 형들이 빨간 약을 먹는 그날까지 은희는 빨간 약을 전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결혼하고 저도 책녀 생활 청산하고 싶네요. 동탄으로 이사가야 하나 싶습니다.